제3차 한국 싱가포르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20일 국세청에서 열렸습니다. 이현동 국세청장과 모제스 리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세정 동향을 소개하고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의 성과와 전자세금 계산서의 도입 등 우리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세정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또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간 금융거래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